여기 뭔가 저희 한참 해외 다닐 때 가던 곳들이랑 많이 호텔이네요. 호텔. 호텔 H-O-T-E-L, man. Yeah. T-N? L이요, L. 야, 설마 호텔 이야기 하겠니? 그래, 설마 했어. 지민이 대학원생인데. 야, 호텔 왔습니다. 저희 뭐 하나요? 예. 자, 여기는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팰리스 호텔입니다. 조선 팰리스 호텔. 딱 오픈한 따끈따끈한 호텔이죠. 어, 뷰도 좋고 시티뷰가 아주 그냥 오, 장난입니다. 기대됩니다. 오늘 달걀의 방탄의 주제는 호캉스입니다. 아, 호캉스. 호캉스. 얼마 우리 막 수영장도 쓰고 막 그럴 수 있는 건가? 여기 호텔바 유명하다 그러는데. 근데 호캉스. 아마 예. 그 호캉스가 아닐 수도 있어. 방에서 하시는 룸캉스. 호캉스. 룸캉스. 호캉스. 룸캉스. 네. 예? 달방 최초로 각자 각 일방에 각자 다 흩어져서 하시는 호캉스. 어? 오, 따라 떨어지네. 방 탈출 개념 아니야? 어. 그래서 방에 가시면 화상. 이게 다 준비가 돼. 항상 우리끼리 약간 연락하는 거구나. 대답 줌으로. 자, 바로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방 배정을 할 예정인데요. 아, 방마다 뭔가 다른가 보다. 자, 그래서 오케이, 오늘 보자.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수도 게임 사람 성원 속담이요 말하기 3차. 잘 보이겠습니다. 아, 수도 게임. 아, 이걸 또 하냐?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스위트 룸이기 때문에 네. 첫 번째 게임은 터치벨 맞추기 게임으로. 터치벨 맞추기? 이거 해놓으면은 안 보고 맞추는 거지. 오케이. 아, 이거 절대음감, 우리 중에 절대음감 있나? 없어. 정국이 아니야? 아, 저는 음은 아는데 그거는 몰라요. 개 이름 몰라? 개 이름은 몰라요. 자, 눈을 감은 채로 소리만 듣고 뒤로 보고 있을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케이, 잠깐만. 어떻게 맞춘 거야? 그러니까 여러 개를 칠 거예요. 아, 한번 쳐주기 쉬긴 해야 할 것 같은데? 예, 봐봐, 얘들아. 도레미파솔라시도야. 도레미파솔라시도. 사실 생각 때문에 못 듣긴 했는데 일단 해볼게요. 지금 호악 듣고 있네. 도레미파솔라시도. 좀 듣자고. 가겠습니다. 조금만 천천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도전을 외쳐야 돼. 뭘 쳐? 정국! 정국? 아, 기회는 한 번이에요? 그쵸. 한 번 다음 싸움 기회. 뭐냐? 가라, 정국! 땅땅땅땅땅. 이거 있냐? 몰라, 기억 안 나. 땅땅땅. 나 기억 안 나. 나 지금 비몽사몽해서. 도레미파죠. 네, 여기부터 보여라. 오! 오! 씨! 땡! 땡! 완벽하게 쳤다. 이어서 해보세요. 주워 먹는 거다. 와, 레전드다. 우와. 와. 난 못 쳤는지 기억이 안 난다. 침을 뻔했어. 침을 뻔했어, 진짜. 아니. 아니, 레전드네요.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. 네. 아, 진짜, 와, 진짜 우리 팀이지만 와, 이거 팔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진짜 야, 이거야? 것보다, 와, 이거였어? 이거 아니었다고? 아니야, 저거. 와, 진짜. 와, 근데 레전드네? 너무 잘한다. 잘한다. 달달하네요. 스위트로 보내겠습니다, 바로. 야, 거의 너 만난 지 한 10년 돼 가지고 10년이 제일 멋있어. 스위트로 보내겠대. 야. 스위트하게 보내버리겠습니다. 스위트 일단 확보합니다. 와, 이거 이거 하는 스위트 뭐야? 와, 진짜. 어? 와, 이게 스위트 한 그러니까 거. 어려운 거잖아. 이게 어렵죠. 지금 바로 가셔도 되고요. 아, 내가 볼 때 이건 인정이야. 아, 너. 왜요? 아, 어딘지 알고 가? 원래 저쪽이래요, 저쪽. 야, 일단 카드 키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? 와, 너 진짜 야 이거 너 스위트 가. 쟤 들어가자마자 잔다, 야. 10호로 가시면 돼. 10호? 와, 이, 야, 번호도 좋네. 아, 근데 인조인간도 아니고. 좀 보다 갈래요. 10호로 가. 오케이, 난 이제 승자의 여유. 자, 뭐야, 스텝. 야, 여기 아니, 스텝이세요?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바닥과 동기가 되는. 안녕하세요! 자, 그럼 이번에는 네. 정국 씨가 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? 아, 또 이거예요? 맞출 것 같아. 몇 개를 치시는데요? 천천히 할게. 야,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맞춰? 쟤는? 내 말이. 오케이. 공사공. 이게 되게 어려워.
끝났어요. 야, 이게 무슨 도저히 뭘,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음이냐. 빠바바바바. 그죠? 아 뭐야, 그냥 도전해. 어차피 도전해. 아, 그래. 맞을 것 같아. 아니, 그거 아니지, 파란색이지. 나 그 고비하고 있어. 땡! 맞아요 이거. 맞아. 이럴라고 해. 아! 찐! 아니 나 안 할래. 아니 천천히 맞아. 생각했었어야 되는데. 뒤에 게 한 번씩 해야 되죠. 한 번씩 하고. 또 있어? 응. 또 있지, 또 있지. 아, 찐! 아, 마지막인데. 도전. 어씨 뭐야 이거잖아. 자 도전. 아니 이 바보가 됐나. 도전. 야 줄 서야 돼, 줄 서야 돼. 니 뒤로 가라, 뒤로 가라. 와 우주의 기운이여. 와 스위트의 기운이여. 뒤로 가라. 자 그럼 도전. 아 너. 나 마지막 게 찍었나? 아, 마지막 게 좀 올려야 돼. 요 여기다가 올라갈 거 없잖아. 아니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. 마스터즈. 아씨, 나 정답 다 알려줬네. 아니야. 아니. 아예 자 앞에 가시죠. 기억이 안 나. 진짜 아깝다. 마지막만 맞추면 돼. 마지막. 일단 나 태영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니야? 어 뭐야? 도전? 네 도전. 아이씨. 뭔데 뭔데? 뭘 또 그러냐? 나. 지영 지영 뭐지? 형 이거예요. 이거 안 했지? 주황색 주황색. 이거 안 했지 정과. 나. 아 짜증나. 야 나 그 앞에 것도 모르겠어. 아 기억이 안 나 마지막 음이 뭐였는지. 주황색 믿어봐봐요. 주황색? 네. 정답. 아 길 다 알려주고. 맨날 이런 식이야 나는. 이거 마지막에 되게 근본 없었잖아. 아, 진짜 아, 마지막에 뭐였지 기억이 안 나. 랩 끄듬이 아니잖아 원래. 마스터 스위트. 자 가라. 어? 마스터 스위트 하고. 가라 마스 가라. 스위트? 오 예. 좋아. 어. 마스 브로. 오 예. 아 이걸로 시비가 다. 의미가 없긴 한데. 자 이거를 야, 아마 쓰신 돈이 갈릴 걸. 어 여기 약간 되게 느낌 새롭다. 근데 그게 문제야. 방이 문제야. 이런 느낌인 것 같아. 어. 그러겠네. 집중이 있으면 돈이 갈. 해보시길래요? 네? 그래서 따로 할래. 해보실래요? 아니 저 진영이랑. 아유 그럴 바에 그냥. 여기가 편하다. 역시 출연자가 제일 편해. 수도 게임 가겠습니다. 수목? 수도요? 네. 어, 이까지 안 왔어, 다행이다. 멍청하면 피하는 거 아니야? 두 개 맞춰야 된다고요? 두 개. 먼저 두 개. 말레이시아의 수도는? 아렘. 아렘, 하나, 둘, 셋. 자카르타. 땡. 아, 이걸 모른다고? 진. 말레이시아 이걸 몰라? 말레이시아. 말레이시아의 수도는? 말레이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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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아, 말레이시아 수도 왜 모르지? 그러니까. 첫 글자 한 번만 알려주세요. 모를 것 같아, 들어도. 쿵. 그래! 아렘! 아렘? 쿠알라룸푸르! 그래! 아 오케이! 그래 너 외웠잖아! 아 이런 거 막 없잖아. 아미 여러분들 되게 서운해 안 하셨으면 아 진짜 죄송해요. 저희가 진짜 죄송해요. 공부하겠습니다. 말레이시아 우리가 간 적 있지? 있죠! 어떻게든 말로 나와 있잖아요. 있죠. 이거.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! 자 다음 문제요. 뭐야? 쿠알라룸. 노르웨이에서는? 아렘! 아렘? 아렘! 아렘? 오슬로! 정답! 오케이! 와 씨 노르웨이스 아 다행이다 수도 게임이 이제 나와서. 오케이. 주니어 스위트. 주스. 아, 알았어. 자, 승자들은 여기로 오십시오. 아, 달달해. 아, 스위트 달달해. 어깨 걸고 가자. 자, 이번엔 그랜드 마스터 베이브. 와, 이 정도도 이름 괜찮거든. 방이 진짜 많구나. 그만해. 그랜드 마스터 이름 괜찮아. 그리고 다른 맨 마지막 작은 방이 그만. 원래 게임에서도 제일 높은 레벨이 아? 그랜드 마스터 아닙니까?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속담 이어 말하겠습니다. 아, 자, 알아서 하시죠. 아까 벨이 오히려 더 확률이 있었던 것 같아. 오케이. 자 가는 날이 지민 비가 야 날이 비 비가 진 오는 날 가는 날이 장날이다 어 맞아 어 자 다음 자 대똥도 슈가 내가 먼저 했다 대똥도 예 알겠습니다
진! 진! 한편 뻔히 아닌데? 왜? 나는 개똥도 밟으면 개똥도 양의 수렴에 없다. 아! 그 정국이 내가 오늘 뭐 나사가 안한다 왜 개똥도 밟으면 꿈틀거린대요. 나 개똥도 이거 갓산다면 꿈틀거린대. 그렇지 꿈틀하지. 열기가 남아있어. 꿈틀? 따끈따끈하다. 응, 다음 재밌다. 속 개천에서 개천에서 이거 아니다. 아니 진영 아니 진영 먼저 아마 그거 이거 진영 먼저 아니 솔직히 말은 내가 진영 먼저 유니콘인가. 아니 진짜 나 섭섭해. 진짜 내가 하고 뻔히 들었으면서 말인가? 공든탑이요. 내가 뭐 공든탑이요. 내가 뭐 훨씬 쉽게 무너진다. 진 슈가 공든탑이 무너진다. 공든탑이 더 쉽게 무너지면 안 되지 사실. 몰라 나 안 맞아. 못 맞아. 와 그만? 그만 아닙니까? 자 이번엔 그랜드 마스터. 정국이가 잠깐 에이 이거 그랜드 마스터 내가 조스. 야 이게 중요하다. 왜냐면 나머지 두 개 똑같아 했거든. 조스홈인가? 느낌이구만. 아 무슨 스위트 밥만 맛 느껴보고 싶었구나. 나도 느껴보고 싶어. 애들이 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. 땡 한번 외쳐보고 싶었구나. 자 이번에는 사자성어 할까요? 신조어 할까요? 신조어지. 신조어? 아, 나 신조어 안 돼. 나 왜냐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. 자, 요즘 유행하는 거. 아, 이거 쉽네. 네. 아, 쉬워요? 뭐야? 아니, 형, 야, 이 형한테 아, 그건 어렵지. 형 그건 어렵지. 그건 어렵지. 자, 갑니다. 나 공부했다. 자. 박박. 박박한다. 박박한다. 박박이 무슨 뜻이냐? 박박을 따. 박박이 무슨 뜻일까요? 박박. 박에 박한다? 박는다. 박지민. 박박이 뭐야? 박지민. 지민. 지민. 박지민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. 야, 박박. 박박 와. 난 이걸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. 박박은 야, 글쓴 뭐 달라져? 아까 정국 씨가 맞추셨잖아요. 아, 나 맞추겠다. 맞아요? 대박, 대박. 정국. 비. 야, 너 조용해. 비, 대박, 대박. 오. 어, 진짜? 씨가 맞추니까 더 놀라. 그런 말을 쓴다고? 아 이제는 앞 글자 따는 거 식상해서 뒷 글자 따는구나. 빡빡빡빡빡빡. 이건 인정한다. 야 빡빡. 자 다음 문제 주세요. 아 진짜 이건 진짜 못 맞춘다. 와 대박이다. 이거는 조금 더 쉬운 거. 이게 쉽다고? 당모치. 당모치? 당모치? 당모치. 당. 당구 모치는 당장. 아 나 이거 알겠다. 당장. 당구도 모르는데. 당장. 당모치가 뭐야? 이건 진짜 한때 진짜 많이 썼는데. 어 그러니까요. 아, 진짜 몇 개월 됐어요. 몇 개월 됐어요. 당모치. 와 진짜 모르겠네. 와 나 왜 모르냐. 나도 나름 그래도 열심히. 당장. 당장. 이거 그거. 지민. 지민. 그래. 당하고도 모르면. 이거 우리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. 아 진짜? 너 알아? 알아? 와 역시 야 어리는 다르다. 와 역시 Z세대. 와 어리는 달라. 어리는 와 Z세대다. 힌트 좀 줘봐라고. 모르겠어 나. 월드컵. 어? 어? 월드컵? 월드컵? 야, 너 모르는 거 같은데? 야 니 모르는데. 치킨 아니야? 치킨. 어? 맞아, 어? 치킨. 아싸! 오늘은 치킨이다. 이거 아니야. 당장 뭐야? 치킨 아니야? 치민! 당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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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? 뭐예요? 뭐예요? 뭐? 일단 해봐요. 당장. 일단 시간 상. 모든 치킨. 지민! 비! 지민! 비! 아, 그건 그! 미안하다. 당장 모여 치킨 먹자. 땡! 어? 어? 야, 괜찮다. 빡빡. 당신. 자, 당이 당근이에요. 당근? 당근. 당근이지. 모두에게. 당근. 당근이. 모이면 치킨이지. 뭐예요? 아,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.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. 당근이 어떻게 모이면 치킨이야? 바꿔주는 거? 모이면이 아닌데. 뭐예요? 뭐예요? 아, 나 알겠다. 뭔데? 아, 지민이 나왔어. 해봐요. 아 이게 난리야. 나 알았어. 난리고. 난 들어도 모르겠는데. 나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이거 약간 좀 이거는 받아먹기야 되니까. 이거 약간 이제 빼먹을 만큼 봐요. 얘가 얼마만큼 패스하고 있는지. 잠시만 이거 알려 주세요. 뭐예요? 당근 모든 치킨 맞죠? 그러니까 너 무슨 치킨 좋아해? 여러분. 당모치. 치킨이면 다 좋지 이런 거지. 아. 야. 맞아. 아, 진짜. 야, 진짜 이게 말하는 게 어려워. 되게 궁금해 이런 거. 어려워. 야, 쉬운 거 말고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. 좋아 이게. 당모치. 아, 다음. 아, 조용히 봐. 야, 쉬운 거네, 어려운 거네. 어려운 거. 중간 조금 어려운 거 재밌는 거 같아. 아, 이게 딱 우리 세대가 모두 알 수 있는 게 여기 딱 하나 있어. 안 돼. 오케이. 이게 웃기긴 할 것 같은데. 이것도 웃겨. 이거 한다. 알 잘 딱.
까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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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 저기 귀를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요? 누구야 지민 슈가 지민 어렵죠? 신발에서 비 목소리가 제일 컸어. 그래, 전 목이 아픈데 오늘. 아니 근데 나도 목이 너무 아픈데. 근데 비는 아까 몇 번 했으니까 지민 하자. 맞아, 저 진짜 안 할 거 아니야.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. 슈가 오, 정답! 와, 나도 이거 알아. 알림 알 알잘 딱깔 센. 알잘 딱깔 센. 알아서 잘 딱깔. 다음. 자, 아니 나도 이거 알아. 자, 다음 들어갑니다. 살짝 어려워 이거. 주불. 뭐? 주불. 주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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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불. 주불. 이름 부르고 말하세요. 주식불? 불가? 주불? 이름 부르세요, 이름. 주불? 일단 그냥 막 해볼까? 귀. 주식이 불타요. 야, 그거 좋은 거야. 아, 좋은 거다. 그거 좋은 거야. 좋은 거다. 내 주불, 내 주불 이렇게? 주가. 뭐야, 왜 그래? 내 주불. 왜 그래? 땡! 왜 그래? 신박했어. 지민. 지민. 주말에 불러. 주가. 주문 불가. 네. 아니야. 오, 근데 뭔가 되게 그럴까 보다. 아, 근데 예능 보는 것 같아. 근데 더 씨. 비. 더. 주기적으로 불타요? 왜 자꾸 애를 불타. 태워요? 네 글자예요. 네 글자요? 주모. 주땡 불땡. 아, 비. 비. 주모 불나. 주모를 왜 불래 임마? 잠깐만, 거의 다 왔어요.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. 아, 근데 이런 거는 좀. 아,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. 아니. 아니, 주지 마시라고요. 다른 문제 넘어가자. 다른 문제로. 자, 이게 정답 뭔데? 나 궁금해. 아,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. 아니 그냥. 아, 쓸데없죠 여기서. 아, 그래 좀 딴 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. 예, 야, 좀 알려주세요. 주가 주거 불가.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. 아니 힌트를 듣고 하세요. 아니. 이거 알려주고 다른 문제로 갑시다 우리. 알겠어요. 뭔데? 이거 뭐예요? 정답은 주소 불러. 아, 주소 불러? 주소 불러. 와, 진짜 다 왔는데. 와. 진짜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주소 좀 이런. 자, 합니다. 오노라놈. 어? 오늘 하루 오늘 오놀 아놈. 아. 그래, 이거 쉬운 거야. 오. 오. 아이고. 아, 이거. 아, 비. 비. 오늘 놀면. 아. 땡. 아, 내일 논팽이 됐네. 힌트. 오가 감탄사 오예요. 아, 그래? 오. 오. 놀 줄 아는 놈. 놀 줄 아는 친구구나. 지민. 놀 줄 아는 친구구나. 지민. 아, 놀 줄 아는 놈. 이야, 지민. 아, 나 이거 알아. 오늘 놀 줄 아는. 아, 잠깐만. 뭐라고? 아니. 아니. 지민이 아직 안 끝났어. 아니. 끝났잖아. 아니. 지민이 해야 돼.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보게. 오, 놀 줄 아는 놈. 슈가. 너무 욕 아니에요? 비. 내가 답했어요. 비. 아니야. 이거는 가위바위보 하세요. 내가 먼저 할까? 안 되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그래. 너가 먼저 하고 맞네. 자. 갑자기 틀릴 거 같아 근데. 놀 좀 아는 놈인가? 정답. 놀 줄 아는 놈이네 아니에요? 형 자연스럽게 나왔다. 그러면 다음 것도 쉬운 거 하겠습니다. 진짜 쉬워요. 점. 점. 매. 점매. 추. 아. 점매 추? 점이에요. 점. 야, 들릴 수 있다. 점. 점? 미음? 제가 하자. 자, 나 바로 맞춤. 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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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 진짜 매? 추? 아, 미안하다. 나 왜 멀리... 아, 이걸 왜 모르지? 이거 진짜 쉬운데? 점. 주식이 불타요. 주불. 추가! 점심 메뉴 추천. 아! 솔직히 태연아 좋다. 야, 이제 95년생들의 박박. 빡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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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
바덴죽에 간장 한 스푼. 맛있지. 맛있지. 야, 먹을 줄 아는 놈이야. 맛있지. 먹을 줄 아는 놈이야. 오모가놈. 오모가놈. 오모가놈이 뭐야? 오, 먹을 줄 아는 놈인가? 오모가놈. 바덴죽에 코 빠뜨린다 아니야? 아, 맞아요. 바덴죽에 코 빠졌다. 코물 빠뜨린다. 코 빠뜨린다. 아, 아파서. 정도 먹어라 그냥. 오, 먹을 줄 아는 놈인가? 오케이. 자, 깔끔 돈다고 그냥 먹지. 까마귀 날자. 지민! 지민!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! 정답! 아 근데 이거는... 야 어려운 거네 쉬운 거네. 어려운 거. 아, 어려운 아니, 거? 좀 쉬운 거. 아 적당한 거 낼게요. 황소 뒷걸음 치다가 황소 뒷걸음 치다가 발차기 맞으면 진짜 아파요.
아퍼 아퍼 그지 진짜 가리다 다 나 뒤에 서지 마요 황소가 뒷걸음치다 어? 어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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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황소 뒷걸음치면 이거 안 떤데 아 진짜 황소 뒷걸음치면 안 자요 압니까 형님 알지 형 알아요? 예? 호병 호병 아니 호병 알아? 아니지 나 뭐야 나 조용하다 나는 호병 조용히 있어야 돼 우리 훈민정음 합시다 훈민정음 예 네, 이거 알겠어. 오케이 아시 자 우리 이걸로 한 편 내자 하겠습니다. 그래 이걸로 한 편 내도 되겠는데 두 개씩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자 쉬운 것부터 할까요? 네 잘 할게요 자 기억니은 자 기억니은 디은디을 디은디을 아니 훈민정 게임 맞추라고 이렇게 한 거라면 네가 미안해 빡빡 자 할게요 어떻게 아 초성 게임이에요? 자 갑니다 아, 자 와 진짜 오늘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빡빡 자 기근 기을 독종 독종 도전 도전 순간 아 도전 안 돼요? 두 개씩 두 개 두 개 그 그럼 이번에 뭐 먼저 하는 걸로 할까 어떻게 할까 정하면 돼요? 스피드야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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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사람이 먼저 하시면 돼요 네. 아 그래요? 이름 외치고 하래 야 근데 네. 무조건 외쳐야 돼 그냥 이거는 비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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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비읍 너 비읍이 뭐야 아 비 비읍 뭐야 비 희망 피망 퓨마 퓨마 그렇지 근데 퓨마 영화 말이야 너 아직 포스트 말론이라고 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호텔 방이 정해졌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자 재밌었다 야 재밌었다 이제 가자 아니 1편 나왔어 나 여기다! 왜? 내 방? 야, 씨! 야, 뭐야, 왜 이렇게 커, 이거? 상당한데? 어, 침실도. 어. 아니, 이렇게까지 클 이유가 있는 건가? 어, 좋은데? 어? 우와! 우와! 우와, 우와, 막, 오, 야, 비 미쳤는데? 와, 좋네. 뭐야? 한번 볼까? 야, 빨리빨리 안 오나? 야, 좋은디? 와, 경치 좋다. 뭐야, 무슨 소리야? 아!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뭐야, 그냥? 뭐 하면 우와, 돼요? 대박이다. 네, 여러분들은 지금 네. 무슨 소리를 지금 해주시면 되는데 네. 어, 카드 있네요. 큐카드. 네. 큐카드? 네. 어, 카드 있네요. 네. 큐카드? 큐카드 나 봐볼까? 아. 자, 호캉스입니다. 제로게임. 제로게임 뭐야? 얼만디? 아 게임기 이런 게 있구나. 와 미친 거 아니에요? 설마 있는 돈을 다 써라 뭐 이런 건가? 뭐야 메뉴 뭐야? 다 시켜 먹어야지. 다 시켜 먹어야지. 오. 오. 와 메뉴. 오호.
메뉴 미쳤는데? 어 메뉴 바로 시킴. 와 근데 너무 비싼데?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. 오케이. 주어진 호캉스 속 달가성의 한도를 0으로 맞추시면 돼요. 한도 얼마인데요? 한도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드리죠. 와우. 한도를 0으로 딱 맞췄을 경우 여러분께 700만 원을 M분의 1에서 드립니다. 와 진짜야? 와. 와 진짜? 야 거의 이 정도면 못 맞힐 걸 확신하고 제작진이 이렇게 던지는데? 야 613만 원 아니야? 아니야 613만 원이야. 아니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거 할 거 아니야. 아니 근데 얼마인지 알아야지. 근데 뭘 비싸냐? 방에 들어간 순서. 그러니까 아까 게임에서 처음 1번으로 우승하신 분이 정국 씨. 네. 방에 그레이드 순서. 정국, 호, 남준, 혁진, 슈가, 비, 지민. 이 순서대로 카드를 쓰시고 마지막에 비 씨가, 지민 씨가 쓰셨으면 다시 정국 씨. 돌아가면서 계속 쓰시면서 한도를 0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희는 한도 금액은 안 알려드리고 누적 금액만 알려드립니다. 한도를 빵으로 맞춰요. 그러니까 뭐 거기 방 안에 힌트가 있나? 이 한도 금액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에요. 700만 원인가 보다. 야 7천만 원. 700만 원인가 보네. 자 여러분 야 네? 700만 원을 맞춰. 저희가 나눠드렸던 메뉴판 보이시죠? 네. 네. 자 메뉴판을 보시면 자 상단에 있는 쭉 그 대부분의 음식들은 실제 여기 호텔 룸 서비스 음식이고요. 와, 이 가격이라고? 샐러드? 그린 샐러드가 15만 원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아 10배겠죠 10배. 우유가 15만 원이다 우유가 미친나. 야 10배야 자 우유 커피 두 잔 시키면 30만 원이다. 아 진정해 10배 아니에요? 아니 가격을 저희가 설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. 오케이. 야 누구부터 시켜? 누구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부터 시켜야지. 어 빨리 시켜. 어디 시켜야 한도를? 그럼 나 시키면 돼? 어? 나 시키면 돼? 그럼 나 먼저 시키러 간다. 나 56만 원치 시킬게요. 56만 원. 두 개 시켜라. 최대한 좀 돈 좀 빨리 쓰게.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시킨 거 56만 원이라고.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. 그건 맞지. 잘했어 내 새끼. 근데 집 넓은 게 의미가 없는데? 아. 56만 원 77 3420. 네, 그 룸서비스 시킬 겁니다.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 프라이 요거 하나랑요.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. 네. 17호입니다. 네. 어이, 재밌네. 일단은 이거는 여기다 놔둬도 되겠다. 일단은 56만 원 시켰다, 나는. 근데 700만 원은 진짜 아닐 것 같아. 야, 700만 원 아니라니까. 그 얼마인데? 야, 우리 호캉스잖아.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. 야, 야 다 털어, 야. 갈비살 짜파구리랑요? 뿌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. 고르곤 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. 아, 뭐 먹지? 아니 뭐 하지, 또? 야, 진짜 호캉스한 것 같아. 진짜 호캉스한 것 같아.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지금 너무 좋은데?